안녕하세요. 치선아트의 치선입니다. 오늘은 붓꽃 아이리스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213번.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 그려볼 거예요. 먼저 꽃잎. 밑으로 늘어진 꽃잎 3개. 자, 요쪽에 자연스러운 요런 꽃잎 모양으로 요쪽에 하나, 2개. 요쪽으로 요 뒤쪽으로 조금 보인다. 이렇게 3개. 뭐 요런 느낌. 그다음에 위쪽으로 있는 꽃잎도 3개. 하나, 둘, 셋. 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요런 느낌이더라. 그럼 색칠해 볼까? 일단 잡았으니까 색칠. 색칠은 요 색깔로 이렇게 시작해요. 243번. 자, 요쪽 안쪽 보면 약간 노란빛이 돌더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202번으로 조금 더. 그렇지. 한번더콩 안쪽에 눌러주고 처음에 그림 그렸던 색깔 213번으로 꽃잎 색칠. 자, 색칠할 때 여기 우리 노랑 부분 좀 띄어서 건너서 색칠해 주세요. 색칠할 때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 느낌도 나도록 매끄럽게 따라갈 필요 없다. 오늘은 꽃잎이 약간 하늘하늘 느낌도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바깥으로 나간다.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면서 색칠해도 괜찮아요. 툭툭. 자, 요쪽도. 요렇게. 요 윗부분도 한다. 이렇게 칠해주고, 일부러 약간 하얀 부분 남겨놓은 거는 그렇죠. 어차피 밝은 색깔 들어갈 거다. 됐다. 244번으로 먼저 밝은 쪽 갈게요. 자, 여기 남겨놓은 부분 그래도 하얀색으로, 자,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느껴지도록 선이 툭툭 돌려가면서 깨끗한 하얀색을 찾아서 더 이상 하얀색이 깔끔하게 안 나온다, 깨끗하게 안 나온다 하면 닦으셔야죠. 네, 오늘 또 흰색 많이 닦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한 흰색으로. 여기 위에 부분, 요쪽 꽃잎, 꽃잎끼리 떨어뜨려야 돼요. 이제 여기 위에서 꽃잎끼리. 여기에도 할때 약간 바깥으로 뭐 나가도 괜찮다. 일부러 툭툭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도 괜찮다. 헉, 됐다. 자, 처음에 했던 213번의 짝꿍은 오늘 261번.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면서 261번이에요. 어두운 쪽, 여기, 요 밑으로. 여기도 꽃잎 두께 살포시 가면서 여기 주름 느낌. 주름, 요렇게. 꽃잎 두께도 툭툭 주면서 이렇게 선을 좀 넣어서 주름. 조금만. 아직 젊은 아이, 주름 조금만 주자. 자, 요쪽에 여기 꽃 조금 밑에 부분 보이게 미리 먼저 여기로 요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한 송이 됐어요. 또 감탄사 이렇게 놀래는 것도 나왔네. 자, 그다음 색깔 바꿔서 214번, 214번으로 자 그려볼게요. 조금이 앞쪽으로 정면으로 보인다. 그럼 이 옆쪽으로는 약간 세개 보여야 되니까 조금만 보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조금만 보일 것이다. 요렇게 해주고 위에는 똑같다. 꽃잎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으로 요렇게 그려준다. 요렇게만 보면 솔직히 무슨 곤충 같다. 어서 꽃으로 만들어야죠. 네, 꽃으로 243번. 요쪽 똑같고, 요 색깔을 써주고, 다시 202.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색칠. 자, 요 P에서 좀 하얀색 남겨놓고 색칠하는 거. 흰색. 항상 닦았어. 깨끗하게. 그렇죠. 흰색 바깥으로 좀 나가자. 결결이. 롯데 꽃잎 자연스럽게. 약간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처음에 했던 요거의 짝꿍은 211번. 자, 짝찰 찾으세요. 아두, 여기도. 자, 아까 말한 주름 조금 두께. 두께와 주름. 요쪽은 옆모습이니까 두께. 두께 더 신경 써주고. 됐다. 다 이쁘죠? 색.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어. 여기다 또 조금 더 피워야죠. 이번에는 처음에 했던 요 색깔로 할게요. 요 색깔로.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약간 다른 모습에. 자, 요렇게. 두 개만 보이자. 요쪽으로 이렇게 꽃잎. 자, 밑으로 늘어진 꽃잎이 두 개만 보인다. 요렇게. 그다음에 위에 꽃잎. 하나, 둘, 요렇게 겹칠까? 요렇게. 뭐,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 잘 피우셨어요? 그렇다면 옆모습. 자, 먼저 꽃잎. 그냥 그리면서 바로 색칠. 요쪽 요렇게 옆모습이니까 뭐 요렇게만 보이면 되겠다. 옆에 꽃,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꽃잎들. 요렇게. 하얀색 또 닦아가면서 닦으실 때 약간 힘 조절 필요하죠. 저는 계속 부러뜨려요. 밥을 오늘 좀 많이 먹었나? 요 앞쪽으로 요렇게 흰색을 해주고 요쪽 요 정도 그다음에 짝꿍 이 아이 짝꿍 자 211번 짝꿍으로 어두운 쪽 누르기. 요럴 때도 약간 자연스럽게 꽃잎. 자연스럽게 만든다. 오,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필아이. 이제 필아이. 그거는 요 색깔. 요걸로 그냥 또 해보자. 214번으로. 요쪽에. 아유, 쉬워. 요 정도 꽃잎 느낌. 그렇지, 밝은 쪽. 밝은 쪽, 그 다음에 어두움 누르고. 다음은 이 붓꽃. 자, 붓꽃의 몽우리가 완전히 붓 모양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몽우리 그려봐요. 몽우리, 요 색깔. 붓끝처럼 이렇게 자, 붓 모양 붓꽃 끝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몽우리 끝났네. 밝은 쪽 툭. 자, 그럼 줄기 잎사귀 가야죠. 네. 자, 이 앞쪽은 여기 딱 가렸잖아. 여기 딱 가렸어. 그러니까 요렇게 뺀다. 요 색깔은 241번이네요. 241번으로 쭉 빼주고, 여기는 받침이 좀 있어야 돼.
그렇지. 살짝 여기 사이에 보인다. 받침. 좀 두껍게 왔다 갔다 받치고. 요렇게 뽑을게요. 뽑아주고, 이 아이도. 자, 두껍게 받침. 받쳐주고. 줄기. 감싸야죠. 감싸면서 온다. 자, 여기 다 따라갈 필요 없다. 어차피 잎사귀로 채워질 거니까 요 정도만 해주고. 자, 요런데. 요런 거 그릴게요. 작게. 가면서 잎사귀 몇 군데 같이 요 뒤쪽에. 자, 여기 또 잎사귀 그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늘게 끝을 가늘게 뽑아본다. 아유, 요것도 자, 요것도 선연습의 중요성 느껴지는 시간. 여기도 잎사귀. 두꺼워졌어. 끝으로 뾰족 느낌. 뾰족뾰족. 그렇죠. 자, 여기도 보면서 또 어디 어디 넣어주면 멋있을까. 요 앞쪽에 넣어야죠. 여기 이 아이. 자, 이쪽에 조금 두껍게 보면서 여기 이쪽으로 하나 가자. 요렇게 가볼까? 약간 꿈틀, 약간 꿈틀했어. 하면서 뽑고, 그다음에 요쪽도, 요기도 하나 더,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적당히 보면서, 일단 요렇게 하고, 자, 덩어리 좀 넣어볼게요. 덩어리 좀 넣어본다. 일단 오른쪽, 여기 밑에 부분, 여기. 오른쪽 부분에 덩어리 어둠 넣는 시간.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도 이렇게 약간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좋다. 여기 밑에다가도 색깔 넣을게요. 또 실수로 한 번에 잘 그려질 때도 있어. 그러나 역시 연습 연습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그려보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거 추천드려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요 색깔로. 그렇지. 요 앞쪽이니까 여기 밝은 색 한번 더 볼게요. 242번. 여기도 툭. 여기 선이 어색하다 그러면 약간 뭉게뭉게, 뭉게뭉게, 요런데도 툭툭 써준다. 본다. 또, 요러면서, 어디를 더 넣어줄까? 그렇지. 여기로 조그만 잎사귀들. 요렇게, 군데군데 조금만 뽑는다. 여기가 딱,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여기를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조금 더 요거 느낌. 아, 괜히 뺀. 내가 한 거잖아. 후회하면 안 돼. 멋스럽게 만들어줘야지. 다시. 여기도 조금 더 빼고. 자, 요거까지 써볼래요. 네. 진짜 밝은 쪽 입에 요거 맨 앞쪽 앞쪽만 하고 여기까지. 한번 더 썼어. 확실하게 느낌. 와. 완성. 붓꽃의 꽃말은 기쁜 소식. 오늘은 내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 들으세요. 감사합니다.